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팀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텐션이 조금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했던, 써보고 너무 좋았던 제품이거든요. 우리가 흔하게 전동 드릴의 종류는 임팩트 드라이버와 드릴 드라이버, 뭐 아니면 해머 드릴 드라이버죠.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길 마련입니다. 더 크게 나가자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임팩트 드라이버와 드릴 드라이버 두 종류의 제품군이 있는데, 아, 쓰다 보면 임팩트 드라이버의 생김새와 드릴 드라이버의 성능을 쓰고 싶은 경우들이 많아요. 뭐 간단하게 가구 조립을 할 때나 간단한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전장 안 들어가서 막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임팩트 드라이버의 원터치 척은 매우 편리하죠. 그중 최근에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은 웍스의 WU132와 웍스의 WU130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볍고 컴팩트했으니까요. 근데 웍스에서 3년 만에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임팩트 드라이버 아니고요. 드릴 드라이버 아닙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웍스에서 2023년 새롭게 출시한 WU129 스크류 드라이버입니다. 아시는 분은 찾아서 쓰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라는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임팩트 드라이버의 타격음을 싫어하시는, 간단하게 풀고 조우는 작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10만원 초반대로 출시가 됐어요. 웍스는 가성비죠. 근데 독특한 점은 본체와 배터리 하나, 배터리가 두 개 세트입니다. 충전기 넣어주고요. 제가 좋아하는 천 가방까지. 천 가방이 써보면 진짜 편리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 구성품 다 넣을 수도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뭐 드릴 드라이버, 뭐 임팩트 드라이버, 뭐 줄자, 뭐 내 핸드폰, 뭐 비트 세트류 이렇게 넣어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잘 써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긴 거는 임팩트 드라이버인데 이 제품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임팩트 드라이버의 생김새와 임팩트 드라이버 사용의 편의성, 대신에 성능을 드릴 드라이버를 넣어놓은 게 이 스크류 드라이버인데요. 이런 제품 힘없어서 못 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뭐 200mm의 육각 비스를 박아도 시원하게 잘 박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야, 힘 좋다, 야. 드릴 드라이버의 토크링 개념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힘만큼만 줘가면서 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토크링의 단계를 20단계까지 나눠놓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임팩트 드라이버의 원터치 척, 뒤쪽에는 토크 조절을 위한 기아 조절까지. 어느 정도로 작업이 되겠어? 라고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요건 되고 요거는 안 되면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12V의 어마어마한 능력치를 기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철판에다가 간단하게 확간 작업을 해봤거든요. 20mm의 스텝 드릴로 구멍을 뚫어봤는데 잘 뚫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40Nm의 성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근데 왜 자꾸 얘가 성능이 좋다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이 제품이 진짜 컴팩트하거든요. 웍스 12V 드라이버나 드릴류가 컴팩트하다는 거는 이미 소문이 다 나가지고 가장 작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는 그거보다 더 작아요. 지금 제가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웍스의 임팩트 드라이버인데 전장 비교를 하게 되면 훨씬 짧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전장이 120mm입니다. 근데 얘는 무게가 현실감이 없어. 우리가 보통 12V의 임팩트 드라이버나 드릴 드라이버, 해머 드릴 드라이버류를 가볍다라고 얘기할 때 0.99kg, 1kg가 조금 간당간당 안 되게 가볍게 만들거든요. 근데 얘가 0.8kg로 스펙값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무게를 달아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자, 전자저울에다가 무게를 달아보게 되면 이게 775g, 이게 맞나? 이렇게 가벼운 게 맞나? 우리가 보통 가벼우면서 컴팩트한 제품에다가 큰 힘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웍스는 그거를 해내네요. 3년 만에 신제품이 출시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테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드라이버류들은 트리거 민감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18V나 20V처럼 고토크로 우왕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섬세한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트리거를 당겼을 때 늦게 반응을 해서 엉 하고 박아버리면 모재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트리거의 반응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트리거의 민감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되게 웃깁니다. 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힘을 주고 싶은데 웽 하고 돌아버리면은 모재가 망가지는 거니까. 저는 이 제품을 만져봤을 때 금액을 듣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10만원 초반대로 출시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환율도 그렇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제품들의 금액이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는 금액이 안 올랐어. 그 정도면 떨어진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간단 반복 작업이나 정밀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웍스의 이 제품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웍스의 WU129 스크류 드라이버 두 세트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가벼운 거하고 컴팩트한 거는 실제로 보기 전에는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작은 거를 들고 와서 그렇지 얘도 진짜 실물 깡패거든요. 근데 더 작게 출시를 했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컴팩트하고 가볍게 출시 잘 된 것 같습니다. 금액이 10만 원 초반대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